4월 19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렐이었더라. 이스라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가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워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추임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쑥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들을 소개합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식들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귀한 훈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나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귀하게 잘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인생 속에서요 꼭 알려줘야 될 것은 너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1차 전쟁인 1차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가서 싸우리까 말리까 올라가리까 도망가리까 올라가라는 거죠.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다. 그래서 뭐합니까? 블레셋과의 1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야. 그랬더니 대적들이 물이 흩어진 같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 지명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지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그때도 또 하나님께 여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뽕나무 숲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매복해 있다가 기습하라는 거죠. 뽕나무 꼴짝에서 들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공격해서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블레셋과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 꼭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묻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행동한 다음에 묻는 것이 아니라 물은 다음에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쟁. 누가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누구를 들어서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들어서 블레셋과 대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엽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 또 뭡니까? 또 뭔데? 여쭈어 이르시되. 그런 다윗의 삶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다는 거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았고 가라 하면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어지고 그때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한번 다시 가져오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시켜 보여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볼수 있었던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 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발자국에 맞춰서 나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들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걸음의 보조를 맞추어라 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에게 적용시켜보고 오늘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의 발자취, 발자국을 따라가고 그 보조를 맞추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발자국을 옮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셨던 그 발자국에 보조를 맞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쭈었던 삶,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런 결과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묻고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예담교회 재가복센터 예담장원 도서관에 대기해 주시고 윤수일 목사와 저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